점점 더 굳어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각 개인 개인에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통계적 사실이라고 자, 나이가 80이 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갖는 그 인식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몸이 상당히 굳었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굳은 사람은 몸이 굳으면 어떻게 돼? 스트레칭이 돼요, 안 돼? 예, 스트레칭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근육이 당겨져도 어떤 소리가 나? 아프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이것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잘 안 되고 다 굳어 가지고 다 스트레칭을 하면 동작을 하면 아파. 왜 아프게? 자, 굳었다는 말은 뭐냐면 굳어서 이 근육을 당길 때 아프다. 이 말은 뭐냐면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된다는 거야.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근육세포나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은 무슨 혈관?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들이 수축이 돼서 모세혈관이 충분하지 모세혈관망이 부족하다.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망이 빽빽할수록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 모세혈관으로부터 모든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모세혈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 가지 방법으로 모세혈관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 첫째, 뭐예요? 배웠잖아요. 어쩌녁에. 운동 안 할 때. 그 다음에 둘째, 고지방 식사. 그렇죠? 기름기는, 그러니까 삼겹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건강을 가장 해치는 음식이 삼겹살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맛있대. 이게 참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건강식 기름기가 별로 없는 건강식을 하면 이렇게 적혈구가, 빨간색 적혈구들이 피가 맑기 때문에 슉슉슉슉 모세혈관을 잘 통과해서 뭐가 잘 된다라고 그래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잘 받아요. 그러면, 그런데, 자, 튀김, 닭강정을 먹었다. 속초에서 유명한, 춘천에서 유명한, 갈비를 뜯었다.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고 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려서 붙어가지고 모세혈관을 여기, 저기, 군데군데 이렇게 막아주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야. 산소 공급을 못 받아.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압으로 가봅시다. 그렇게 되면 혈압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왜 올라가요?
이런 모세혈, 이렇게 막혀 있는, 여기저기 군데군데 막혀 있는 모세혈관 때문에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 없으면 아우성을 쳐. 그래서 어디로 연락을 해? 119로 연락을 하는데 119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내로요. 왜 산소가 안 옵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뇌는 일단 어떻게 할까? 일단 신경에 자극을 내보내 가지고 일단 뭐부터 올리고 봐. 심장 보고 야, 좀 일단 세게 뿜어 봐. 문제가 뭔지 봐야 되겠어. 이래서 혈압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방 기름기 많은 음식, 그다음에 염분이 많은 음식, 그리고 너무 짠 음식. 너무 짠 음식을 먹으면 왜 혈압이 올라갈까? 다 어쩌냐고 강의한 거야. 피가 짜지면, 피가 너무 달아지면, 당분이 많아지면, 피가 너무 매워지면, 여러분, 매운 것도 맵게 매운 맛을 가진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것도 소금, 화학 물질이에요. 매운 맛은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고추에는 캡사이신이 많아. 그 캡사이신이 너무 많이 피에 녹아버리면 농도가, 피의 농도가 어떻게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피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삼투압 현상이 일어난다. 보세요. 강의 들어도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알았다. 알기는 뭐 알아. 하룻밤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강의를 자꾸 들어야 돼. 들어가지고, 이렇게 때문에 내 암도 날 수 있구나.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이러면서 마음이, 뭐요? 더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져서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 의사가 이런 상대방의 환자의 뭐부터 다스려야 돼? 마음부터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의사는 응원 단장이 돼야 된다니까. 응원 단장. 근데 참 의사 선생님들이 좀 응원단장이 되기보다는 자꾸 뭐요? 음포를 놔버려. 그러니까 환자를 어떻게 대해버려요? 위축시켜버려. 그 유전자를 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꺼놓고 약 먹으라고 그래요. 그 약 먹는다고. 그 환자는, 환자가, 의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환자를 위로하고, 이것은 요즘 무슨 마음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신가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의사들이 그럴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이게 참 문제예요. 지금, 의료, 이 문제, 대한민국의 이 의료 상황이 너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시골에서 서울 큰 병원으로 와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 식생활이 이제 삼겹살 먹고 이제 이러니까 모세혈관을 자꾸 막으니까 모세혈관이 자꾸 여기저기 군데군데 막히면 막혔던 부분의 모세혈관은요. 이게 피가 안 오면 모세혈관이 다시 없어져 버려. 네. 그러면 모세혈관망이 엉성해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무리 고속도로가 잘 발달돼 있어도 어떤 일정한 순간에 모든 차를 스탑해서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자동차 수를 세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진짜 대한민국에 고속도로가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한순간 스탑해서 어느 도로에 고속도로냐 아니면 지방도로냐 혹은 골목길이냐 뭐 이런 시내 뭐 도로냐에 차수를 딱 세보면 어디에 차가 더 많아요? 지방도로에 차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지방도로에 말로 진짜 모세혈관처럼 거미줄처럼 퍼져 있으니까. 골목길에 차 세우려면 차 세울 수 없어, 지금.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가 얼마, 차 대수를 혈압으로 생각한다면은 골목길이 여러분, 고속도로에서는 우체국도 못 가잖아. 그러나 일반 도로에서는 은행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피가 갈 곳이 어떻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네. 그렇게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들면 많은 세포들에게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스트레칭입니다. 그렇죠? 스트레칭은 겉에서 보면 뭐 별로 뭐 중요한 것 같이 안 보여. 뭐 그래요. 이거 해가지고 어쨌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밤에 탁 자면서 잠자는 동안은 혈액순환이 어떻게 감소가 돼요. 감소가 되면 모세혈관이 우리가 필요한가 안 한가?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딱 깨가지고 예, 그렇죠. 저도 옛날에 의사였지만 이 한국에서는 이 스트레칭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 근데 이 스트레칭은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스트레칭 본능이 억제되어 있어. 왜 억제된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가, 미국의 그 숲개구리가, 봄이 돼서 얼었던 몸이 녹아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개구리가, 생기가 다시 들어와서 개구리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얼어 죽었다가. 그 살아나가지고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라고? 스트레칭이에요. 그게 제일 시급해.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잠들었다가 어떻게? 깨어나면 스트레칭을 해야 돼. 그래서 특히 아침 시간에 스트레칭을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건강상 중요한 거예요. 해야 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억제가 되어 버렸을까?
그래서 특히 애들이 5살, 6살, 7살 난 애들 자고 깨면 어떻게 해? 기지개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이게 기분 좋아요. 왜? 혈액 순환이 다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아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 뭐라 그래? 그 할아버지하면서 무슨 짓이야 그래? 버릇없이. 이거 하면 안 되는 뭐지? 스트레칭 못하게. 그걸 자꾸 야단을 맞으면 할아버지 없어도 스트레칭이 안 돼. 기지개가 나올라 그러다 그러면 이거는 나쁜 짓이래. 그래서 제가 의사, 의과대학 졸업을 의사가 돼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스트레칭을 하는 거야. 내 보기에 이상해 보여. 이것들은 왜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참 했잖아요. 그래서 공원에 놀러 가자. 그래서 운전 공원까지 가는데 한 시간 반 걸렸다. 그러면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 미국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저것들은 왜 저렇게 폼을 잡고 있을까? 또 뭐 이래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대화하면서도 어떻게?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이러면서 실제 스트레칭을 해도 대화를 해도 괜찮아. 사실 그러니까 모세 혈관이 잘 발달해 있으면은 여러분 근육을 어떻게 많이 당겨도 산소 공급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안 아파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81세야. 지금 82세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 정도 가면 벌써 소리가 나오겠지만 전혀 저는 안 아파. 이래도 안 아파. 이래도 안 아파. 이래도 안 아파. 이래도 안 아파. 이것이 바로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산소 공급이 잘 되는 모세 잘 해주는 모세 혈관이 발달해 있을수록 분명히 70, 80이면 굳어야 될 몸이 안 굳는 거야. 왜 안 굳을까요? 마음을 유연하게 가지라고 맨날 구라를 쳐대고 있으니 나 유연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매일 또 등산하고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운동을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돼. 안 시키면 저것들도 금방 늙어버려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동물병원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혈압의 문제는 첫 번째, 나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하면 모세혈관이 어떻게 잘 발달하니까. 그 다음에 또 운동하고 뉴스타트하고 생기를 받으면 혈관이 굳은 혈관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굳어 있는 혈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굳은 혈관을 콜레스테롤 쌓인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굳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동맥경화라고 부르죠. 이 동맥경화를 그 콜레스테롤이 쌓인 것을 어떻게 해주는 그 쌓인 콜레스테롤을 다시 녹여서 없애주는 물질 HDL이라는 High Density Lipoprotein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생산이 돼야 돼. 그런데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 HDL의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이 HDL이 생산이 돼가지고 쌓인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점점 어떻게 녹여서 제거해 버려. 그럼 혈관이 다시 어떻게 굳어졌던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져. 그러니까 HDL을 생산시키는 생활을 하면 혈압이 떨어져. 그렇죠? 그러면 HDL을 생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HDL을 생산시키려면 유전자가 켜져야 돼. 그 HDL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생기를 받아야 된다. 생기를 받는 거는 어떻게 받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진선미, 아름다운 뜻, 진실한 마음,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 그게 바로 부드럽게 사는 거죠. 유연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내 마음에 오는 생기를 받으면 HDL 유전자가 켜진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켜지면 이 HDL을 생산해가지고 내 혈관을 굳게 하는 그 쌓인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싹 녹여서 없어준다. 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 치료법이냐, 당뇨병 치료법이나, 자가 면역병 치료법이나, 모든 치료법이 어떻게 다 생기로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뭐가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돼. 굳은 마음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쳐들어올 때,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해. 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행복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시작했다 하면, 여러분, 내가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기가 싫어. 싫은데, 좀 내가 싫어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싫어도 부정적이 돼. 그 왜 그래? 난 싫어. 나는 지금 운전하고 있어. 빨리 집에 도착해야 돼. 졸기 싫어. 싫어도 어떻게? 내 뇌파가 자꾸 델타파가 됩니다. 그거는 누구의 뜻이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너 쉬어야 돼. 일단 졸음 쉼터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단
지금 얼마나 빨리 가고 내가 볼 때는 너는 지금 안 치면 지금 졸지 않으면 사고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력하게 쉬라는 그 사인을 어떻게 줘요? 쉬라는 그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이 영적 에너지로 나의 지금 베타파를 어떻게 델타파 수면파로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야. 그럴 때는 내가 깨 있을 수가 없어.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호에 내가 어떻게 동의해야 사고가 안 나. 이게 위험하다 이 말이야. 위험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내 파도 델타파로 바꿔가지고 막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큰일 아니야. 운전대 잡고 자기는 지금 정신 바짝 차렸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내가 졸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비상 걸린 거예요. 나를 보호해야지.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 증오심, 분노 이런 것을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넣어주는 영은 어떤 영이에요? 그렇죠. 내 유전자를 꺼서 나를 죽이려는 악령. 그래서 우리의 이 순간순간적인 우리의 투쟁은 악령과 하나님의 영, 성령의 투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특히 투병하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악령이 넣어줄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라? 거부해라. 유전자는 우리들의 뭐예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거부해. 제발 거부해. 거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돌려. 그래서 긍정적인 쪽을 선택을 하면 좋은 유전자들이 켜져서 혈압도 혈관도 부드러워지고 그렇죠. 콜레스테롤도 녹아서 없어지고 모세혈관도 다시 생기고 이렇게 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뭐예요?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장이 굳어졌다는 말은 심장에도 뭐예요? 심장벽 안에도 보면 모세혈관이 쫙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풍부하게 뻗어 있는 심장은 그게 건강한 심장.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먹고 해가지고 모세혈관이 어느 한 군데 한두 군데 막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왜? 혈관, 모세혈관 망이 촘촘히 뻗어 있으니까 어느 한 곳에 막혀도 산소가 어떻게 가면 돼? 우회하면 돼. 그 이 우회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세혈관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우회가 안 되면 고지방 식사로 인해서 이 모세혈관에 막혔던 그거 고 모세혈관으로만 산소가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협심증이라 그래요. 협심증. 왜? 산소가 막혔어. 그러면 걷다가 앉아야 돼. 주저앉아야 돼. 그러다가 이러다가 이제 마침 그 살짝 막혔던 모세혈관이 다시 뭐예요? 다시 이제 적혈구가 떨어져서 다시 피가 통하기 시작하면
살았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자꾸 삼겹살을 처먹는 거야. 그래서 삼겹살을 먹고 잠이 들면요, 잠도 깊이 못 잘 수 있어. 왜? 뇌에서도 이게 뇌 뭐예요?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면 뭐 온갖 그러니까 뇌가 뭐예요? 고통스러워. 산소가 충분히 안 오니까. 그러면 이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꿈을 꾸게 돼.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라는 것은 무슨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옵시다. 뭐요? 모든 사람이 암 안 걸린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살아야 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이게 치료 방법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알고 해야지 뭐 녹즙 치료를 하고 왔습니다. 뭐 디톡스를 하고 왔다.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은 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너무나 뭐예요? 보편적이야.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길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뭐가 없어? 치료법이 없어.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무엇은 뉴스타트를 하세요 할 때 뭐 광고를 빵 때리는 거. 뭐 유튜브는 광고 막 빵빵 때리죠. 네? 암세포를 몰살시키는 음식 세 가지 이랬다면서. 뉴스타트는 그런 유치한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또 이제 LDL이라는 물질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LDL은 low density라는 말이고, 요거는 HDL은 high density. 그 이게 뭐가 다르냐? 얘들은 이 삼겹살을 막 때려 먹으면 콜레스테롤 섭취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피가 어떻게 너무 끈적거리면 이 큰일 나.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간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 중성 지방도 많고 그럼 이제 그거를 빨리 간에서 어떻게 해 간에다가 어떻게 저장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그게 지방간이야.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저장을 해도 너무 자꾸 맨날 들어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면 이걸 얻다 갖다 붙여야 돼. 그래서 얻다 갖다 붙이려면 어디다 갖다 붙여? 혈관 벽에다 갖다 붙여야 돼. 그 혈관 벽에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LDL이에요. 왜? 갖다 붙여야 돼. 와, 안 붙이면 큰일 나. 안 붙이면 피가 점점 더 뻑뻑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혈관 막히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그래서 여러분 저 성경 보니까 너희는 피와 기름을 어떻게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먹어. 먹으니까 그래도 이제 죽으려고 용을 쓰니까 하나님이 안 죽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막 그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을 막 먹어대면 이 HDL을 막 생산해가지고 응급 조치를 한다니까 혈관벽에다 일단 갖다 붙이고 혈관이 어떻게 안 막히도록 감사해야 하네요. 하나님이 수고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막 또 술도 먹고 막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힘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
아시겠죠? 이제 이런 거를 내가,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병에 안 걸리려고 이런 모든 조치를 다 취했는데 내가 그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어떻게? 없는 선택을 나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혈관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니까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망가지면 재생 안 되는 조직이 있다. 그게 네 가지 조직이 있다. 첫째는 망가지면 절대로 재생될 수 없는 세포가 뇌세포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심근세포다. 심장 근육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왜? 모세혈관이 막혀서 협심증 등등으로 막히면, 심장 근육세포가 죽으면, 그러면 죽은 세포를 대체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흉터, 섬유조직, 그 흉터가 생기면 그 심장에 있는 흉터는 없어지지 않고 간처럼 간 경화가 된다. 그게 이제 심장에서는 경화라고 그러지 않고 심근세포의 경색이 된다. 왜 이름을 그렇게 다르게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심근경색도 그대로 정상 심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 마치 간 경화가 되면 간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뇌경색이 오면 그 마비되는 것은 회복되지 않는다. 심장 근육도 심근 세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어디 세포? 콩팥. 콩팥 세포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관절에 있는 연골도 재생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신장염에 걸린 사람, 신부전증에 걸린 사람,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이제 심근경색 이런 혹은 뇌경색 이런 사람들 희망이 없었어. 왜? 재생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재생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해드려야 돼요. 뇌세포도 재생이 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 와, 아니 유전자가 변한다고? 그것도 정말 충격적인 놀라운 소식이었지만, 아 이런 게 뇌세포도 재생이 된다고? 죽은 뇌세포를 대체하는 새 뇌세포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 뭐까지 발견된지 아세요? 심장에도 심근세포도 다시 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아무리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굳은 심장이지만 생기가 와서 그렇죠? 보면 그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그 줄기세포가 그 죽어버렸던 새 심근세포를 대체해서 새로운 심근세포도 만들어내서 굳었던 심장, 굳었던 혈관들 모두가 다 뭐예요? 유연한 혈관이 될 수 있고, 굳었던 심근도 어떻게? 유연한 심장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 고혈압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이 현대 의학은 정말로 최근에 와서 많이 바뀌었어요. 유전자가 변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현대 의학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그 새로운 발견을 토대로 해서 현대 의학은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뇨병처럼 고혈압도, 암처럼 고혈압도 충분히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생기로. 그 다음에 그 생기를 받쳐주는 기본 여건 뉴스타트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뉴스타트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